사랑, 안녕하세요. 홍혜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함께 읽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서 메시지 주시면 같이 나누고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꼭 알았으면 하시는 것들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읽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요. 한국말로 또는 영어로 또는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이 회개 기도 먼저 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망가라바 홀라가라바 사카라바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가라바 온나가라바 샤카라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두의 영혼육과 가게에 내려오는 모든 사탄마귀 귀신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알라간나가라바 사카라바 호라반나가라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르반나가라바샤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사람들과 아리안나가라바 사카라바쇼카라바 앞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할 모든 사람들의 영혼육에 역사하는 사탄마귀 귀신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라반나가라바 사카라바 호라반나가라바 쇼카라바 호라반나가라바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나이까. 아라반나가라바 연마스레비사카라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라반나가라바 탕가라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션메케레비사카라바 혼나가라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도 오르반나가라바 혼나가라바 아버지께서 보실 때 이셰헤레베 우리에게 우리로부터 아직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아라반나가라바 성령님과 하나 되는데 오르반나가라바 방해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낱낱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카라카라카라 혼나가라바 사카라바 우리가 형식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올로코라바 샤카라바 한나가라바 샤카라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라반나가라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라반나가라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이신 아라반나가라바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아라반나가라바 보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신 그 하나님 아라반나가라바 샤카라바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라반나가라바 샤카라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라반나가라바 샤카라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아라반나가라바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라반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샤카라바 그 귀하신 거룩하고 부활이신 성령을 오라반나가라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라반나가라바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또한 나누시는 그 하나님 아라반나가라바 샤카라바 샤카라바 우리와 언제와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리안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샤카라바 온나가라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호흡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라반나가라바 우리와 언제나 자주자주 대화하고 싶으신 하나님 알라반나가라바 난가라바 샤카라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라반나가라바 샤카라바 우리가 빨리 죄악에서 빠져서 아라반나가라바 또그 죄악에서 도망 나와 이리기리기리 혼나가라바 샤카라바 당신의 품으로 달려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아라반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샤카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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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라반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우리들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아라반나가라바 토카라바 그러한 자비의 성령의 열매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라반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샤카라바 샤샤 우리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족하오나 아라반나가라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라반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샤카라바 샤카라바사 우리가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데 아라반나가라바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 때에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아라반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샹가라바 샤카라바 우리가 너무나도
이쁘고 이뻐서 할라 하라바 나가라바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라바 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샤카라바 샤샤, 우리가 당신 앞에 오기를 원하셔서 아라바 나가라바 샤카라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아라바 나가라바 샤카라바 인간을 치시는 그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 아라바 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샤카라바사, 우리가 언제까지나 아라바 나가라바 하나님 한분 때문에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 아라바 나가라바 샤카라바 온나가라바 샤카라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하며 아르반나가라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리는 오르반나가라바 하나님의 찬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르반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사카라바 온나가라바 샤카라바 샤사, 슬퍼하고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아르반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샤카라바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알라가라바 타카라바 온나가라바 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울의 마귀와 아르반나가라바 샤카라바 사 자살 마귀를 자살의 악령을 내쫓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르반나가라바 혼나가라바 샤카라바 샤카라바, 오늘도 오르반나가라바 우리가 하나님께 놓고 할 때에 이리기리기리 혼나가라바 샤카라바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라반나가라바 혼나가라바 샤카라바 온나가라바사, 우리가 서로 오르반나가라 으르렁거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을 때 아라반나가라바 샤카라바 샤카라바 쇼쇼쇼 오또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 아라반나가라바 혼나가라바 샤카라바 혼나가라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알라반나가라바사 그 본인의 문제에 빠져서 아라반나가라바 오소소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못 보고 있는 그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라반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얀마스르베사카라바 샤카라바 샤카라바 샤카라바사,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도 아라반나가라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호르반나가라바 타락해버린 이 불쌍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 아르반나가라바 온나가라바 사카라바 샤카라바 샤카라바, 말세에 이에라 하라반나가라바사, 진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르반나가라바 온나가라바사 나라바사카라바사,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부족한데도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르반나가라바 온나가라바사 나라바사카라바샤카라바, 우리가 입술로 한 입술로 남의 헌담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시면서 섭섭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아르반나가라바 온나가라바사카라바샤카라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르반나가라바 샤카라바 샤카라바,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여 지금 초대하나이다. 아라간나가라바 샤카라바, 우리 안에 와 주셔서 이르기르기르 비시기르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반나가라바, 이 시간은 당신의 시간이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입술을 아라반나가라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메시지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아라반나가라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가족들이 야카라 한나가라바 사카라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즘에 저와 피로배 목사님은요, 뭐를 많이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한 단계 좀 올라간 걸 느껴요. 말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쫙 있다고 할 때에 지금 한 대학원생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거룩하고 무겁고 또한 간략하면서도 깊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그렇거든요. 오늘은 기도하는데 그걸 주시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의 노예인 그 이집트에 가서, 애굽으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시행할 때에, 바로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10개의 커다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런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의 그 완악한 마음, 그 바로 왕의 그 교만한 마음, 그 악스러운 것을 것이 드러나게 허락하세요. 그 악스러운 것이 드러나니까 그 드러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고통을 당하기도 했겠고 또 많이 희망이 없어졌겠죠. 빨리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데 바로가 허락을 해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너희들의 인생.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의 인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은 그 내가 너희들한테 붙여준 그 악인들 내가 너희들한테 그 붙여준 악인들이 본인 안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영적 문제와 그 흑암 세력들, 수많은 악령들과 함께 어떠한 행동들을 너희들한테 했을 때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그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종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그 악인들에 있는 악스러운 것들이 너희 앞에 드러날 때에, 물론 너희들이 불편하고, 너희들이 손해도 볼수 있고, 너희들이 뭔가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 너희가 소위 악인들한테 어떤 것을 당하고, 악인들한테 어떤, 그죠? 불쾌한 경험을 하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그 수많은 것들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복수를 직접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부로 한그 사람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복수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왜?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들도 알아야 되고, 아, 이렇게 악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시는구나를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도 알리시면서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되고, 또한 그들은 아, 하나님의 백성한테 함부로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함부로 할때 이런 걸 당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또는 뭐 예수님을 뭐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가면서도 아주 그냥 악인들이 있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함부로 했을 때, 그들의 악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기록해 두셨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퍼니쉬먼, 벌도 내리시고, 그래도 또말안 드시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그들에게 복수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너희한테 함부로 대거나 힘들게 할 때,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슬퍼하고 해야 되는 지금 레벨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들의 그 흑암과 악을 보면서, 흑암과 악을 보면서, 이제, 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함부로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소서, 저들 안에 있는 흑암이 뭔지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 때에 앞에 탁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아휴, 여기 이제 물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울부짖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손을 뻗어라. 손을 뻗고 뭐예요?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어서 기도하니까, 밤새 기도하니까 물이 벽을 만들었죠? 이렇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다 갈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데 뒤에서 이제 막그 애굽의 그 병거들이 이렇게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아까는 홍해가 갈라지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는데 거기 뒤를 또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애굽 사람들, 그 병거들과 마병들을 어떻게 돼? 물을 네가 다시 덮어라. 어떻게?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갖고 그렇게 물 보고 마병들 위에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덮어버려서 죽이게 하라고 이제 죽이게 하라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손을 뻗어서 기도하라는 그 명령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모세가 물한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거 물아 다시 덮어라. 물아 이 애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 요 애굽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물아 다시 흐르라. 덮어라 이거죠. 죽여버려라 하고 물한테 명령하게끔 하나님이 모세한테 시키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6절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명령을 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세, 주의 종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할 테니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저들을 죽여라. 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물에게 손을 뻗어서 이 물로 하여금 악인들 위에 덮어라라고 그렇게 지금 명령을 우리는 하지는 않겠죠. 지금 왜냐면 모세가 지금 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요 시츄에이션, 요 상황이 아니니까 스토리는 같아도 맥락은 같아도 지금 딱 우리는 물 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비스무리하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악인들한테 당하게 허락하세요. 허락하시면서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있도록 기도권을 주셔서 기도하면 또그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주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을 직접 죽일 수 있도록 마치 모세에게 손을 뻗어서 기도해라. 그래서 물이 덮게 해라라고 명령해라. 하고 하나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악인들이 죽게끔, 즉 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게끔, 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수 있게끔 그 어떠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 악인들의 공격을 받고 악인들의 그 더러운 것들을 경험해서 힘들어. 이거 뭐야? 뭐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 하고 뒤로 자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져서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한 사람들을 마치 물로 다시 엎어서 홍해에서 그 사람들을 죽게끔 하라는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명령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함부로 했던 그 악인들을 또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너를 대적하던 자들이 너가 나중에 찾아도 찾을 수 없게끔 하리라라는 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공격하던 자들을 못 보게 해요. 우리를 대적하던 사람을 하던 자들을 못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방법인데 우리를 통해서 또 하셔요. 디모데후서 오늘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사람들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네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연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그들 악인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지치게 할지 몰라도 그 부분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떠한 특권, 선물, 능력을 통해서 그 악인들을 다시 홍해의 물로 덮어서 없애버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과정이므로 여러분들께서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강에 언제나 우리 영혼육을 담그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